안녕하세요, 난가미입니다. 아, 오늘은 앞에 보이는 통일궁을 포함하여 호치민 주요 관광지 7곳을 반나절 동안 구경해 보겠습니다. 네, 호치민의 일군 지역에 있는 통일궁, 떤띈 성당, 전쟁 박물관, 중앙우체국, 노틀담 성당, 인민위원회 청사, 오페라 하우스까지 총 7곳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아, 지금 티켓팅을 하고 통일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통일궁은 베트남 전쟁 전에는 남베트남의 대통령 궁으로 사용되다가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남북 통일이 선언된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고 합니다. 지금 통일궁 1층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네, 예전에 대통령 궁으로 사용됐던 만큼 한국의 청와대와 비슷한 느낌이고 각종 내부 시설을 관람을 할 수 있고요. 네, 안에까지 입장은 안 돼도 이렇게 밖에서 내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무슨 회담 같은 게 열렸던 장소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보이고 약간 한국의 청와대랑도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머물렀던 그런 대통령 궁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서 맛있는 음식과 멋진 카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역사와 그 나라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을 둘러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계단을 따라서 통일궁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2층도 1층과 마찬가지로 곳곳에 둘러볼 장소들이 있고요. 네, 2층에서 좀 아래쪽을 내려다 보니까 더 멋있어 보입니다. 네, 이것도 귀빈들이 왔을 때 회의를 하는 그런 장소 같습니다. 네, 베트남 전통 양식과 그런 문양이 있는 카페트도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좀 현대적인 그런 건물 양식의 느낌이고요. 네, 내부 굉장히 대통령이 머물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크고 멋집니다. 네, 이것도 회의를 하던 그런 장소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자, 2층에 이렇게 계속 둘러보고 있습니다. 2층을. 여기는 약간 침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머물렀던 침실 같기도 하고요. 네, 이곳은 식당 같이 보이네요. 네, 식사를 하던 곳 같고요. 네, 이것도 침실이 보입니다. 네. 아, 이 통일궁 2층에서 이 정원 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멋진 뷰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지금 정원을 바라보면은 한눈에 쫙 보이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평화로워 보입니다. 네, 멀리 통일공 입구 앞에 대로변도 보이고요. 아, 굉장히 멋지네요. 네, 다시 좀 내부를 관람하고 있고요. 네, 이곳은 뭐 집무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1층으로 내려와서 네, 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통일궁 내부를 관람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호치민 여행 둘째 날 오후에 약 1시간 동안 통일궁을 구경했습니다. 이제 호치민 여행 셋째 날이 되었고 오전에 약 3시간 동안에 6곳의 관광지를 추가로 더 둘러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약 4시간 동안 반나절 동안에 호치민 주요 관광지 7곳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통일궁, 던딘 성당, 전쟁 박물관, 중앙우체국, 노틀담 성당, 인민위원회 청사, 오페라 하우스 총 7곳의 관광지입니다. 자, 지금 던딘 성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핑크색 성당이 굉장히 멋집니다. 색감이 굉장히 아름답죠. 미사가 있을 때는 성당 안에도 입장할 수 있지만 현재는 미사가 없어서 내부는 입장을 못하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쪽은 아예 이쪽에 입장이 안 되는 구역이라고 해서 가보질 못했고요. 뭐 미사가 있을 때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호치민 핑크 성당을 떠나서 호치민 전쟁 박물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레반땀 공원.
지금 핑크 성당에서 전쟁 박물관까지 약 1.4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걸어서 가는 것보다는 그랩 택시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는 그랩 택시가 뭐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기 때문에 그랩 택시 이용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티켓팅을 하고 들어오니까 실제 베트남전에 사용된 비행기, 헬기, 탱크 등 뭐 여러 가지가 외부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박물관은 베트남전의 참상과 미군의 학살 현장, 고엽제 피해 사진 등 각종 군수품도 전시되어 있고요. 지금 박물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된 총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관람을 시작하니까 전쟁의 참상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지금 베트남 전쟁 박물관 내부 관람을 하고 나왔는데요. 지금 영상에 담긴 거 이외에도 고엽제 피해에 관련된 관람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너무 잔인하고 전쟁 피해자들의 고통이 느껴져서 영상은 차마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호치민 전쟁 박물관을 관람을 하고 나왔는데 정말 안에 전쟁의 폐해로 인한 정말 끔찍한 사진들, 고엽제 피해로 인한 정말 고통당하신 많은 분들의 사진들이 있는데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고
굉장히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구나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이제 전쟁박물관에 나와서 중앙우체국까지 그랩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관람했던 통일궁도 지나가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 중앙우체국이 보이고 있고 이곳에 그랩 택시를 내렸고요. 여기서 이제 길을 건너서 중앙우체국도 가보고 이 중앙우체국 바로 앞에 지금 노틀담 성당도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바로 옆이에요. 여기서 왼쪽으로 보면은 바로 노틀담 성당이 있고 네, 이곳은 중앙우체국입니다. 네, 외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내부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지금 중앙우체국 옆에 보이는 건 사이공 노틀담 대성당이고 현재 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모습은 잘 볼 수가 없었지만은 네, 그래도 이렇게 남아 네, 노틀담 성당도 봤습니다. 중앙우체국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앙우체국 지금 천장이 굉장히 높고 네,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지금 보이듯이 노틀담 성당과 중앙우체국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우체국 쪽에서 걸어서 인민위원회 청사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걸을만 합니다. 한 700m 정도 되고 채 10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두 블럭 정도 되는데 굉장히 짧은 두 블럭입니다. 네, 지금 살짝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 인민위원회 청사 전체적인 뒤쪽 모습이고 지금 인민위원 청사 앞쪽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고 네 지금 앞쪽에 도착해서 호치민 시티 인민위원회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뭐 유럽의 성같이 보이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 인민위원회 청사 앞에는 약간 광화문 광장 같은 느낌 예, 약간 미니 광화문 광장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앞에 백화점에 뭐 명품들도 있고 좀 고급스러운 백화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지금 동상이 호치민 동상이고 베트남 건국 아버지 호치민을 기리는 상징적인 동상이고 인민위원회 청사 바로 앞쪽에 있고 이 앞에 광장에 위치하고 있고 네 여기서 또 오페라 하우스까지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미니언의 청사 광장 앞에 보시면 또 음악 분수대가 있고 여기는 약간 로타리 같이 돼 있고요. 음악 분수대에서 지금 앞에 보시면 인미니언의 청사 보였고 또 고개를 돌리면 오페라 하우스가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우체국, 노틀담 성당, 인미니언의 청사, 오페라 하우스 뭐 여기는 걸어서 충분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날이 더워서 웬만하면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랩 택시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뭐 걸어 가실만 합니다. 이 정도는. 하지만 아까 핑크 성당에서 네, 전쟁 박물관까지는 좀 거리가 있고 전쟁 박물관에서 인민의원의 청사까지도 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택시 그랩 택시 이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 앞에 지금 사이공 오페라하우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아름답네요. 오페라하우스. 이렇게 약 4시간 동안 호치민의 주요 관광지 7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인민의원의 청사 앞에 있는 광장, 호치민 동상, 음악 분수대까지 합치면 총 10곳의 호치민 명소를 반나절에 모두 관광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